빈 크리스틴을 척수광에 맞아 숨진 겁니다. 어쨌든 그 꿈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 뭐 정말 입이 이렇게 해서 할 말이 없다. 나는 입장이었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잇따랐지만 정부 차원의 경고 시스템이나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은 없었습니다. 빈 크리스틴 사망 사고는 최근 과연 이 두 건뿐이었을까요? 현장 21이 취재한 결과 2009년 이후 두 곳의 대형 병원에서 빈 크리스틴 사고로 숨진 환자가 두 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측이 외부나 언론에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유가족과 합의해 세상엔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 그쪽하고 합의할 때 뭐 이렇게 뭐 그 유족하고 변호사하고 일단 내부에 뭐 언론에 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말 길병원 빈 크리스틴 사망 사고가 알려지자 복지부는 44곳 상급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한 복지부. 수약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했어요. 아, 복지부 직접 하셨어요? 예예예. 예, 예. 해가지고 그 상황들 다 보고 받았습니다. 아, 상급 작업병 같은 경우도 다 의료기가 인증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검을 했고 특이사항이 없던 진짜 잘 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실태조사 결과가 담긴 복지부 내부 보고서입니다. 이달은 사망 사고가 모두 같은 날 빈 크리스틴과 다른 항암제를 동시에 투약하는 시스템 탓에 일어났는데 44곳 대형 병원 가운데 거의 93%가 넘는 41곳에서 여전히 같은 날 투약하는 위험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날 처방하지 않기에 안전한 투약 시스템을 시행하는 병원은 44곳 중 겨우 3곳에 불과했습니다. 빈 크리스틴 주사액과 용기 및 포장 등의 경고문구 표시를 한 곳은 44곳 가운데 18곳에 불과했습니다. 의료진이 헷갈려 주사하면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투약 시스템이 상당수 대형 병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복지부는 확인하고도 지정 조치는커녕 문제가 없다며 위험한 실태를 방치한 겁니다. 현장 21 취재진은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예방 가능한 의료 과오로 사망한 환자 규모가 얼마인지 국내 최초로 추정해 발표한 연구자를 만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의료 과오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무려 17,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 수 약 600만 건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의료 과오로 인한 환자 사망 수를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7,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약 6,300명 수준인데 거기에 비하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오로 인한 환자 사망이 굉장히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입원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두 눈을 깜빡여서 마치 의식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혼수 상태인 이 청년의 이름은 손영준. 만능 스포츠맨으로 육군사관학교 지망생이던 손군은 6년 전 다리골절 수술 도중 마취를 받다 의식을 잃은 뒤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영준이는 병원에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일어나서 네가 가고 싶은 사관학교를 가야지. 이래 누워있으면 어떻게 자꾸.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7년 2월 당시 고3이던 손군은 학원에서 집에 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습니다. 가까운 대형병원에 갔더니 병원 측에선 심하지 않은 돌절이니 다음날 수술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마취과와 정형외과 과장인 교수진이 담당한다고 설명했고 손군의 부모는 베테랑 의료진인 교수가 책임지는 수술이기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끝난다던 수술은 시작한 지 5시간이 넘어 중단됐습니다. 부분 마취에서 전신 마취로 전환하던 중 심장이 정지한 겁니다. 심폐소생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손군은 의식 불명인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의료진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후가 돼도 안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교수님이 저기 수술하신 거 마취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제가 마취한 게 아니고 레지던트 1년 차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 교수님이 선택 진료로 됐는데 교수님 모른다 그래 안 들어가시면 말이 되냐 했더니
자기는 수술한지도 몰랐고 연락받은 것도 없고 교수가 누가 일요일 날 나서 수술합니까? 뭐 대리 뭐라 하더라고.